4, 11월, 41번, 4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41번, 42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용이 아주 간단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두 문제지. 이제 빈칸하고 제목으로 나왔는데 또다시 뭐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 있고 그 외적인 거로 그렇게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아. 자, 어쨌든 일단 한번 들어가보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I asked Kenichi Ohmae. 나는 케니치 오메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동격이지? A Global Management Consultant. Global, 뭐, 경영, 그, 상담사. 상담사인 이 사람에게 해놓고 이게 직접 목적어야. If지. 그가 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뭐를 감지할 수 있느냐? 다시 센스에 걸리는 명사절이야. 한 회사가 was going to be successful. 성공적일지 아닐지를 그가 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공할 것 같은지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서 Was there something? 어떤 뭔가가 있었나요? 그가 He could smell. 그가 냄새 맡을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는. 자, 언제? He was in an organization. 그가 한 조직에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조직은 관계사다 suggested. 암시했습니다. 이 회사가 was going to be a winner. 자, 승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한 조직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떤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은 거야. 자, 그랬더니 he said yes.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added, 덧붙였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is not afraid to ask a question,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from the CEO부터 down to the office boy 바로 사무실 사원 그러니까 최단 말직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다시 안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 뭐와 같이 why do we do it this way? 왜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와 같은 질문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그때 this company will succeed. 이 회사는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다 이거네. 자, 그래서 the inquisitive mind. inquisitive 하면 탐구적인, 질문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지. 탐구적인 마음이 is an essential ingredient. 어떤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미래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이 탐구심을 가져야 된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회사 어떤 그 경영 컨설턴트한테 물은 견해였는데 바로 이것이 반문장이지. 이것이 echoed, 울려 퍼집니다. 자, 이 얘기는 이것이 반복됩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바로 스잔 그린필드. 영국의 과학자인 이 사람에 의해서도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도 이제 강조하겠지. 뭘 강조하겠니? 바로 inquisitive mind를 강조할 거야. 자,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자, 필요성 설명이다. 어떤 필요성? 오래된 관행에 도전할 필요성. 자, 오래된 관행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뭐니?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이 오래된 방식이 정말 옳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질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야, 탐구심을. 자, 그래서 she wanted to deliver the message.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To budding young scientists. 바로 budding 하면 싹을 트는 젊은 과학자들이니까 아주 초보 과학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해놓고 요 대신 메시지 밑에 들러붙는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냐? Searching for the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With inquisitive mind. 탐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would be essential. 자, 필수적일 거라고.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잖아. 아까 위에서 그 컨설턴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지. 자,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Never take anything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하면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지. 그래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Ask a question. 모든 것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always question old practices. 모든 오래된 관행에 대해 질문하세요. Look at the evidence. 증거를 보세요. 그리고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it. 만약 당신이 그 증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you can see an alternative. 당신은 어떤 대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증거를 찾아라. 그리고 만약 네가 그 증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 증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면 너는 대안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you have to question.
당신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The out of date ideas. out of date 하면 구식이지, 구식. 그 구식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윗글의 제목이 뭐겠니? questioning.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성공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약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The inquisitive mind is an essential ingredient for future success.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the need. 어떤 need. 지금 원래 여기 이제 빈칸이 뚫려졌었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겠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With the inquisitive mind를 가지고 그것이 필수적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빈칸으로 나오더라도 난도가 그렇게 결코 높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41, 4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